아, 반갑습니다. 우리 꿀TV 구독자 여러분. 우리 또 목요일입니다. 네. 목요일은 골목축구. 이나오세요! 네, 인사드려요! 네, 안녕하세요. 골다크 이명수 기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지난 밤에, 새벽에, 네. 또 맨유. 또 리버풀 첼시 게임이 또 있었잖아요. 네네. 와, 더 모르겠는 이제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. 이제 마지막 경기 한 라운드씩 남았는데 네. 프리미어 리그가 한번 뭐 이 시점에서 안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. 네. 한번 또 경무의 수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어떤 팀들이 챔스에 나갈 것인지, 네. 어떤 팀이 유로파를 갈 것인지, 과연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을 갈 수 있을 것인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. 또 챔피언십으로 누가 가는지 살짝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밤에는 맨유가 웨스트햄과 1대1로 비겼어요. 네. 조금 아쉬운 결과이긴 그렇죠. 합니다. 쉽게 갈 수 있는 걸. 네, 만약에 이겼다면은 깔끔하게 확정을 할 수 있었는데 비기는 바람에 또 선제골을 먹고 이제 그린우드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잖아요. 네, 안토니오가 와 날아다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맨유가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, 사실. 안 좋은 건 아닌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팬분들 입장에서는 각을 풀고 싶은데 마지막까지 각을 잡고 있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, 쉽게 말하면. 그러니까 또 마지막 경기가 또 맞대결 아닙니까? 또. 네, 또 레스터 원정을 가는데 레스터가 안방에 상당히 강해요. 강하죠. 보면은 때려 넣고 그냥 막 다 쪽으로. 네, 상당히 묘한 분위기가 있는 곳입니다. 가보셔서 아시죠? 아, 그렇죠. 지난 이번 시즌에 갔었는데 그때도 다득점 났습니다. 네. 상당히 이제 좀 묘한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뭐 가본 저도 이제 주변 기자분들이나 물어보면은 맞아요. 그래서 맨유는 이제 끝까지 이기면 가장 좋고요, 사실. 그렇죠. 레스터를 이기면 가장 좋고 뭐. 반대로 말해서 레스터도 맨유를 꼭 이겨야 챔피언스 리그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. 이제 우리나라에도 또 레스터 팬분들도 상당히 많아지셨더라고요. 요즘 맞아요. 보니까. 또 이제 약간 언더독에서 이제 그래도 상위권 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. 팬들이 좀 늘어났더라고요. 네, 상당히 이제 좀 매력적인 축구라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좀 매료가 되지 않았을까. 맞아요. 저는 네, 추측을 해보고요.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버풀이랑 사실 잘하면 뭐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난타전이었네요. 네, 잘하면 그랬는데 어쨌든 리버풀이 이겼고요. 뭐 이제 우승 트로피 세레머니를 하기 전에 이제 리버풀이 기분 좋게 그쵸. 이기고 이제 세레머니 하러 가자가 된 것 같고. 네, 그래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첼시도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. 왜냐면은 다음 라운드가 울버햄튼이랑 이제 홈에서 붙는데. 물론 울버햄튼도 유로파리그 진출권이 있기 때문에 네. 사력을 다 하긴 하겠으나 첼시 같은 경우는 비기기만 해도 됩니다. 뭐 가장 그래도 유리한 것 같아요, 이 세 팀 중에. 네. 왜냐면은 맨유랑 레스터가 붙기 때문에 두 팀이 어쨌든 간에 결과가 나온다면 누가 이기거나 누가 지거나 한다면 첼시는 뭐 괜찮은 비기기만 해도 되는 네. 대신에 진다면 경우에서 또 따져봐야죠. 야, 진다면 진짜 와 지금 뭐 첼시가 승점 63점 네. 맨유도 63점이지만 이제 득실차에서 조금 앞서고 맨유가 3위, 네. 첼시 4위, 그다음 레스터는 승점 1점 모자란 62점으로 지금 5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와 박빙이네요. 어쨌든 맨유랑 첼시가 그래도 그나마 유리한 상황이고 네, 네. 레스터는 꼭 뭐 이겨야 이겨야 하는 상황인데 레스터가 보시면은 골득실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렇죠. 골득실 포인트가 그래서 득실차가 플러스 28이기 때문에 네. 그래서 만약에 레스터가 비기더라도 첼시가 만약 울버햄튼을 패한다면 골득실로 밀어낼 수 있어요. 야, 그럼 또 네. 그러네. 그러면 맨유가 3위, 네. 레스터가 4위가 되네. 네. 작년에도 보면 K리그에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울산이 야, 마지막 마지막에 이제 한 골 때문에 이제 우승을 못했던 한 골 차로 이게 그래서 이제 다득점의 중요성이 참 크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는 골득실 K리그는 다득점으로 다득점. 이제 그걸 순위를 가리는데 넣을 수 있을 때 많이 넣어놔야 된다고 맞아요. 그래서 네. 그러니까 레스터는 뭐 사우스햄튼 막 9대 0으로 이기고 네. 막 계속 5대 0으로 이긴 게 이게 또 스노우볼이 굴러올 수 있습니다. 이게 또 마지막에 네. 와 기대되네요. 네. 마지막 경기가 지금 우리 시간으로 26일 일요일 밤 12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그쵸. 12시인데
이거 보고 출근해야 될것 같아요. 이거는 봐야죠. 네. 이건 마지막 경기고 또 이제 10경기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. 완전 이건 진짜 예전엔 다들 이제 핸드폰 보면서 보잖아요. 이제 맞아요. 관중석에서도 네. 유관중일 때. 와, 그럼 어쨌든 짜릿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또 뭐 토트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. 그렇죠. 지금 토트넘도 저희가 뭐 이전 지난주 골목 축구에서도 다루긴 했지만 슈트맨이 상당히 처음에는 유로파도 못 가는 거 아니야? 라고 했었는데 지금 뭐 0차 0차 해가지고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. 맞아요. 지금 승점이 네. 58점으로 네. 59점의 울버햄튼 6위 울버햄튼을 승점 1점 차로 네. 따라가고 있는데 아 토트넘의 마지막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네. 원정이에요. 원정이고 뭐 사실 지금 무관중 경기이기 때문에 홈원정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실제로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원정팀의 승률이 더 높다는 그쵸. 통계가 나왔어요. 오히려 네. 무관중 경기가 되고 나서 그렇고 지금 케인 선수랑 손흥민 선수 컨디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쵸. 이제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 경기 때 두 골을 넣었었고 손흥민 선수는 아쉽게 그게 자책골로 기록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골맛을 봤기 때문에 그쵸. 지금 두 선수가 너무 지금 컨디션이 올라온 상태라서 그래서 팰리스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팰리스가 지금 순위 싸움에 큰 동기부여도 없고 사실은 네. 네. 다만 울버햄튼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. 그쵸, 첼시를 만나는 또 네. 울버햄튼. 그래서 만약에 울버햄튼이 만약에 이기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안전하게 6위로 6위로 네. 유로파리그에 나갈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또 방심을 하면 안 되죠. 사실 네, 토트넘이 셰필드한테 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것도 네. 큰 점수 차로. 그러니까요. 본머스랑 0대 0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뭐 어쨌든 토트넘이 6위로 올라선다면 이제 유로파 진출권을 안전하게 딸 수 있고 근데 네. 만약에 어쨌든 울버햄튼이든 토트넘이든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토트넘이 7위로 시즌을 마감한다고 했을 때도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은 있죠? 네, 신락 같은 희망이 있죠. 다음 주 8월 오는 8월 1일 네. FA컵 결승전이 있는데 네. 자 이제 결승 매치업이 첼시 대 아스날로 정해졌습니다. 이게 또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 아 그러네 네 이제 리턴 매치이기도 한데 재밌어요 지금 상황이. 이게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는 아니지만 최소 유로파리그는 나갈 수 있는 그쵸. 상황이잖아요. 네. 뭐 아마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확률이 가장 유력하긴 하지만 만약에 첼시가 우승을 한다면 이 그 유로파리그 진출권 FA컵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유로파리그 진출권이 7위에게 승계가 되는데 지금 아스널이 10위란 말이죠. 네. 지금 아스널은 리그를 제가 봤을 땐 버린 것 같아요. 아, 아예 리그를 태우고 네. FA컵 우승에 우리는 모든 것을 쏟는다. 그래서 FA컵 만약에 우승한다면 유로파리그를 나갈 수 있죠. 7위 토트넘에게 갈 그거를 네. 아스널이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또 두 팀이 또 북런던 더비 라이벌인데 특히 이제 뭐 최근에 토트넘 안방에서 아스널이 크게 졌었죠. 손흥민 선수가 1골 1도움 활약을 하면서 이걸 아스널이 지금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. 아스널이 만약에 FA컵을 우승을 한다면 네. 대신에 토트넘은 6위 안에만 끝난다면 자력으로 안전하게 네.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. 자 근데 조금 전에 아스널이 뭐 리그를 조금 더 이제 포기하고 네. 뭐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좀 내려놨고 네. FA컵에 올인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또 아스널의 마지막 라운드 38라운드 상대가 와포드예요. 네 와포드가 지금 또 18위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니까요. 와. 잘못하면 강등될 수 있는 순위이고요. 저는 사실 와포드는 살아남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. 또 아스톤 빌라가 네. 저 누굴 잡았죠? 그 얼마 전에 1대 0으로? 아스널. 아스널을 잡으니까 그때 갑자기... 이제 아스널이 조금 로테이션에 가동하면서 그쵸. 네 내려놨던 경기였었고요. 그게 그러면서 또 아스톤 빌라가 같은 승점 34점이지만 또 네. 17위로 네. 강등권 밖으로 올라갔어요. 사실 근데 지금 또 재밌는 게 이제 아스톤 빌라가 와포드랑 이제 같은 34점인데 득실 차가 보면요. 네. 지금 한 골 차로 올라간 거예요, 지금. 마이너스 26. 야, 아스톤 빌라가 마이너스 26이고 와포드가 마이너스 27이에요. 와, 그렇기 때문에 참... 이거는 마지막까지 두 팀 모두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득실 차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, 지금. 와. 네.
그 와퍼드는 지금 18위 와퍼드는 아스날과 붙고 네. 17위 아스톤 빌라는 웨스트햄 또 원정을 네, 그쵸.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잔류를 확정 지었고요. 그쵸. 한숨 돌릴 상황이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. 만약에 본머스가 이기고요. 네. 아스톤 빌라랑 와포드가 둘 다 진다면 와, 진짜 두 팀 다 꼬르륵 합니다. 그러네. 네. 또 본머스가 31점에 34점 되는 거고 네. 이기면 득실차에서 또 올라갈 거고 네, 또 이제 본머스가 마이너스 27, 와포드가 마이너스 27, 아스톤 빌라가 마이너스 26이기 때문에 본머스가 한 2대 0 이상으로 이기고 두 골차 이상으로 이기고 야. 나머지 두 개 팀이 다 진다면 지면은 어쨌든 득실차가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니까요. 네. 그러면 순위가 또 요동칠 수 있습니다. 둘 중에 하나가 또 피튀기는 지금도 네. 피튀기는 싸움을 하지만 네. 정말 치열한 결과를 봐야겠네요. 본머스 같은 경우는 에버턴 원정에 가고요. 이 세 팀이 다 원정이긴 하네요. 또. 네, 그래서 지금 뭐 막 난리가 났습니다. 사실 네. 또 지금 무관중이라서 원정팀에 네. 대한 그런 게 좀 큰 그 손해가 없지만 네. 또 영국이라는 나라가 좀 커요. 또 이제 거리를 봐야 돼요. 아, 거리를 이동지가. 또 네네. 자, 본머스는 에버튼 가려면 힘듭니다, 좀. 그쵸. 그 바닷가에 있는 곳이잖아요. 네. 네. 근데 와포드, 아스톤 빌라는 다 런던 원정인데. 그쵸. 런던은 또 가까운 도시들이에요. 와포드도 가깝고 아스톤 빌라도 버밍엄에서 기차 타고 한 시간이면 내려옵니다. 네, 아스널 그러니까 와포드에서. 아스널 경기장까지 가는데 차로 한 시간이면 가죠. 아, 금방 가죠. 네, 버스 타고. 예. 네, 그 뭐, 와포드는 뭐, 우리나라에 따지면 뭐, 한 뭐. 일산. 네, 일산 뭐. 일산에 그 있고. 네. 아스널은 한쪽에 성북구 정도에 있는. 그쵸. 네, 약간 네. 성북동 비둘기. 네. 그쯤이니까. 네. 그 아스톤 빌라도 뭐, 뭐, 우리도 따지면 뭐, 천안, 뭐, 그 정도, 평택 정도고. 그쵸. 우리 또 리퀴드 네. 고향인. 금방 갑니다. 웨스트햄은 또 이제 동런던이기 때문에 그렇죠. 와,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본머스가 조금 불리하지 않나? 아, 합리적인 네, 판단인데 본머스에 또 공항이 있죠. 아, 그렇죠. 본머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리버풀 공항에 내리면, 내리면 또 금방이죠. 네, 금방이죠. 아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머스도 상당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제가 구단주라면 전 세계를 네. 또 한번 뛰어야 되지 않나? 네,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야, 그러네요. 또 강등권과 또 다르게 지금 뭐 2부 리그에서 올라오는 그것도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리즈 유나이티드가 돌아왔어요. 아, 17년 만에 네. 승격을 아,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밤에 또 웨스트 브로미치가 아. 승격을 확정을 지었고요. 나머지 이제 3위 이제 플레이오프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내려가는 팀도 아쉽지만 올라오는 팀들도 상당히 흥미진진한 아, 그렇죠. 다음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리즈 유나이티드의 존재는 뭐 리버풀이나 맨유가 상당히 반기고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쵸. 네. 네, 마지막 경기가 언제라고요? 26일 밤? 밤 12시.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27일 월요일 00시. 아. 정확하게는. 네. 아, 오늘 참 좋은 말씀. 네, 고생 많으셨고.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요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! 이명수. 골. 목축구였습니다. 내려보세요! 다시 해요, 이거는.